아우디가 이트론 SUV에 이은 두 번째 100% 전기차 4도어 쿠페 이트론 GT를 공개했습니다. 신차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그랜드 투어러입니다. 동시에 지금껏 볼 수 없던 완전히 새로운 아우디입니다. 이트론 GT는 이트론 GT 콰트로와 민첩한 핸들링을 갖춘 RS 이트론 GT로 출시되고 이달부터 유럽 시장 판매를 시작합니다. 시작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GT 콰트로가 1억 4천만 원, RS가 2억입니다. 익스테리어는 하나의 조각품과도 같습니다. 굴곡진 면과 그 위를 지나는 예리한 선의 만남은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공기역학도 뛰어나 항역개수도 0.24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엔진열을 식혀주던 싱글프레임은 이제 그 형태만 남게 되었습니다. 날렵한 지붕선의 경우 A7 스포트백 대비 17mm 더 낮게 떨어집니다. 인테리어도 익스테리어와 마찬가지로 화려합니다. 굵직한 선을 사용해 내부 구조를 설계하는 한편 넉넉한 공간으로 탑승자 모두에게 충분한 거주성을 제공합니다. 모터는 모델에 따라 476마력 또는 598마력 을 발휘합니다. 2단 트랜스미션은 리어 엑셀에 맞물리고 1단에서는 빠른 가속을, 2단에서는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실현합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최대 487km입니다. 회생 제동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전력량은 최대 265kW며 포르쉐 타이칸에 처음 도입된 800V 시스템은 최대 270kW의 출력으로 빠른 DC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800V 시스템은 충전 시간 단축, 배선 설치에 필요한 공간 및 무게를 줄입니다. 하체는 일렉트릭 쿼트로 시스템, 3챔버 에어 서스펜션, 댐핑 컨트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등 여러 기술로 단단함과 편안함을 오갑니다. 이 가운데 RS 모델에 기본 장착되는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은 주행 상황에 따라 차체를 아래로 22mm, 위로 20mm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는 컴포트, 이피시언시, 다이나믹 등으로 구성되고 이피시언시 모드에서는 최고 속도를 140km/h로 제한해 전력 사용을 저감합니다. 휠 크기는 최대 21인치이며 옵션으로 직경 420mm의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10 피스톤 캘리퍼는 기본 그레이 컬러고 옵션으로 레드, 블루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우디 이트론 GT에 대한 사실과 숫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